현빈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이기도 한 갈대숲길 비내섬을 늦가을에 다녀왔습니다. 자박 성지였던 지금은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충주 비내섬입니다. 내비에서 주소를 찍고 가다 보면 주차장 표시가 나옵니다. 주차장 입구가 좁긴 하지만 주차장은 충분히 넓습니다. 주차비 없습니다. 주차를 하고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서 다리를 건너서 비내섬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산책 코스가 있네요. 가장 짧은 코스로 돌기로 했습니다. 헤헤. 강으로 연결된 길은 자갈길로 되어 있어서 걷기에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멀리 남한강이 보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끌고 소풍을 가던 장소였네요. 모닥불을 피우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늦가을의 남한강입니다. 비내섬이란 이름은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서 갈대를 베어내는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현재는 모든 차박 및 캠핑은 금지되어 있고 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춤을 추는데 나는 소리 때문에 소리의 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나 봅니다. 갈대숲길은 걷기가 편합니다. 키보다 큰 갈대숲을 지나면서 걷는 길은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가을의 산책 강추입니다. 자갈길만 빼고는 가을에 무장의 산책길로 강추입니다. 한여름에는 좀 더울 듯 싶습니다.